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 극락초등학교 교사 최미진입니다. 오늘은 용암처럼 부글부글 신기한 라바램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물과 식용유 있지요? 여기에 물감과 발포 비타민을 더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미리 보기 해볼까요? 와, 저게 뭐죠?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뭔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나요? 세상에, 이거를 집에서 해볼 수 있다니. 아, 무척 기대됩니다. 짜잔! 바로 이 장면이요. 오, 진짜 용암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시죠? 마치 해저의 깊은 곳에서 용암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용암, 라바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조명을 더해서 라바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밀도 차이 덕분입니다. 식용유와 물이 서로 밀도가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식용유와 물이 어떻게 밀도가 다른지 확인해 볼까요? 이쪽 비커에 물을 먼저 넣고 식용유를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비커에는 식용유를 먼저 넣고 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차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자, 물을 먼저 넣든 식용유를 먼저 넣든와 관계없이 식용유가 물 위에 동동동동 떴습니다. 실험 결과 여러분들 집에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바로 밀도 차이 때문인데요.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밀도는 질량에다가 부피를 나누어서 구하는데요. 같은 부피일 때 조금 더 무거운 것이 밀도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같은 공간 안에 물질이 어느 정도 빽빽하게 들어있느냐를 놓고 우리는 밀하다 혹은 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도가 높으면 같은 부피일 때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식용유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 뜨는 거고요. 식용유는 물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자, 밀도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아, 물이랑 식용유가 같은 부피라면 여러분들 전자저울로 쟀을 때 물이 더 무겁게 측정이 되어야겠죠? 선생님과 함께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저울을 수평에 맞게 놓으시고 전원을 켠 다음 물의 무게를 재어 보겠습니다. 112g. 이번에는 식용유의 무게를 재어 보겠습니다. 103g. 같은 부피일 때 물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도는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비중에 대한 개념입니다. 비중은 물을 기준으로 밀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건데요. 4도씨일 때 1기압의 물을 1로 기준으로 삼고요. 1보다 큰 것은 물 위에 뜨지 않고 가라앉게 되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았을 때 돌은 같은 무게의 나무보다 같은 부피의 나무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뜨려고 하는 힘보다 가라앉으려고 하는 힘이 크니 돌은 가라앉게 되겠고 나무는
어때요? 같은 부피의 돌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뜰려는 힘이 더 강해서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나무는 비중이 1보다 작고요. 돌은 비중이 1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식용유와 얼음과 물의 비중을, 자, 물은 2:1로 기준을 했을 때 얼음과 식용유는 대략 0.9로 비슷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물은 액체 상태일 때보다 얼어 있는 고체 상태일 때더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겨울에 호숫가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자, 차가워진 물이 얼음이 되었을 때, 물보다 밀도가 크게 되면 가라앉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더라도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얼어주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은 얼음이 비중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자, 물 그리고 식용유가 있는 부피 실린더에 얼음을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 실린더에 물을 넣고 그 위에 식용유를 부어 준비하겠습니다. 얼음을 넣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과정인데요. 얼음은 물보다 가볍지만 물이 된 순간 아래로 가라앉는 장면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보이시죠? 얼음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 잘 관찰하셨나요? 자, 얼음이 온도가 높으니 물이 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실험하실 때 이렇게 색깔 있는 용액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어 넣으면 더 실감나게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먼저 실험해 봤는데 이렇게 탄산음료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관찰이 잘 되고요. 간장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넣어도 잘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성분 때문에 물에 가라앉더라고요. 선생님은 재밌게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양한 색깔의 용액을 넣어서 얼린 다음에 실험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식용유 위에 물을 똑똑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넣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알갱이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참 예쁘지요? 집에서 사용했던 물약병을 이용하면 재미있는 실험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색깔을 넣어서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알갱이가 톡톡 터져서 아래쪽에 있는 물과 섞이는 장면이 보이실 거예요. 다양하고 예쁜 색깔들을 넣어서 여러분들 관찰하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식용유와 물에 발포 비타민을 넣어 보려고 해요. 발포 비타민은 비타민과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식용유와 물에다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발포 비타민을 식용유와 물에 넣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발포 비타민은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약간의 비타민과 함께 물을 만나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와 탄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과정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실험도 해볼 수 있어요. 식용유에서는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투명했던 물이 금세 뿌얘졌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봤던 그 실험을 해볼 건데요. 자, 물감을 탄 색소물을 준비를 했고요. 자, 시험관에 식용유를 부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발포 비타민은 손으로 쪼개서 한 조각씩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씩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요. 먼저 넣었던 빨간색 색소물에서 더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용암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는 모습이 재밌어요. 넘칠 수 있으니 받침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라바램프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다양한 모양의 그릇을 재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용암 색깔의 색소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색소물을 넣고 식용유를 넣어준 다음에
휴대폰 조명을 준비합니다. 발포 비타민을 넣기 전에 이렇게 조명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 발포 비타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글부글 라바 램프를 소개한 최미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꼭 실험해 보세요.